안녕하세요, 데브리프입니다. 자, 오늘도 요괴지2 원조 본가 버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산마인이라는 요괴를 기억하시나요? 우산마인 같은 경우는 A랭크의 탱커 요괴로 가드를 하고 있을 때 요술 공격을 전부 다 튕겨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요괴인데요. 초반에 얻은 이후로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산마인을 이용해서 아미타 극락의 마지막 보스인 실뜰 귀신을 제가 잡아보려고 합니다. 말도 안될것 같죠? 무사냥 6마리로 겨우 이길 수 있는 실뜰 귀신을 우산마인으로 이긴다니.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본판으로 할 때는 제가 우산마인 6마리를 써서 했는데요. 그 파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파티로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우선 그래서 파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우산마인을 3마리 넣고 뒤쪽에는 E랭크 요괴인 미각이라는 요괴를 3마리 넣고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파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대충 공략 방법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선은 앞쪽에 있는 우산마인 같은 경우는 가드를 해줄 수 있는 가드의 혼이라는 장비를 전부 다 껴줍니다. 자, 가드의 혼이라는 것은 가드만 하게 되는 레어 영혼이죠. 이세 개를 우산마인 3마리한테 전부 다 껴주고요. 우산마인은 일단 레벨을 99까지 전부 다 올린 상태입니다. 우산마인의 성격은 지금 3마리 전부 다 침착이라는 성격으로 바꿔줬는데요. 침착이라는 성격은 그 요괴들이 방어를 더욱더 잘하게 하는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력에 보면은 지금 200이 넘는데요. 원래는 한195 정도가 되는데 스포츠 센터에서 요괴 계절을 통해서 최대한 방어력을 올려줘서 220 정도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요괴는 지난번에 랜덤 대전 통신 대전에서 쓰면은 좋다고 소개를 했었던 E랭크의 미각이라는 요괴인데요. 얘는 이제 레벨을 99까지 다 올리지는 않았고 68 정도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미각 같은 경우는 뒷줄에 있을 때 앞줄에 있는 요괴들의 체력을 회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줄에 우산마인을 3마리 넣게 되면은 힐러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힐러를 대신 뒤에 있는 미각으로 체력을 채울 수 있게 미각 3마리를 뒤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거는 필살기를 잘 차게 해주는 영혼이라든가 아니면 방어력을 올려주는 영혼 이런 거를 대충 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장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끼고 있는 건 영귀의 혼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요괴의 요력을 쑥쑥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뭐 필살기를 쓸 예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딱히 필요 없고요. 그 이쪽에 끼고 있는 것은 꼬아걸의 혼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요괴의 방어력을 상승시킨다. 영혼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끼지는 못했고 대충 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파르타의 혼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된다라는 영혼을 끼고 있어요. 이거를 껴줘야지 이제 가드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가드를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파르타의 혼을 끼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런 6마리로 파티를 짜봤는데요. 이런 걸로 한번 아미타 극락의 최종 보스인 실뜰귀신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게 우산마인 6마리로 예전에 도전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판을 할때 도전이 한 적이 있는데, 6마리로 하면은 이제 체력 회복을 해주는 요괴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우산마인에 3마리만 넣고, 대신에 뒤쪽에 미각이라는 요괴를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죠.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체력 회복하는 아이템보다는 부활할 수 있는 완전 깨우개 같은 아이템을 챙기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산마인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해서 그 실뜰 귀신을 잡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요술 반격을 통해서 반격 데미지로 실뜨기를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냥이나 지난번에 그 누구죠? 수라먼 같은 애들로 싸울 때랑은 조금 다르게 잡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잡아보도록 하죠. A랭크 3마리, E랭크 요괴 3마리로 이 실뜨 귀신을 잡아보도록 하죠. 흐흐흐, 어서와, 오랜만에 손님이네. 위스퍼, 이 녀석은 무슨 요괴야? 네, 제가 나설 차례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산마인의 가드 효과를 살려서 반격을 하면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할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아, 야, 근데 지금 빙이 걸렸네. 자, 지금 보면은 가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체력 회복은 미각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우산마인이 지금 죽게 생겼네요. 우산마인이 가드를 못했어.
자, 일단은 가드를 했기 때문에 깽깽 우산 실드라는 걸로 반사 데미지를 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반사 데미지를 줘서 공격을 할 건데요. 야, 지금 가드가 풀려버렸네. 죽게 생겼네. 죽으면은 또 이제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아, 두 마리. 살았어. 이런. 자, 이렇게 죽으면은 한 마리씩 살려주도록 하죠. 일단은 뒤에 있는 미각은 절대 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최대한 버티면서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큰일인데. 자, 일단은 이 사이에 필살기를 한번 쓰도록 하죠. 굳이 우산마에는 필살기를 쓸 필요는 없는데요. 할 게 없으니까 필살기라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죽은 우산 마인도 다시 살려주도록 하죠. 이거 초반부터 조금 위험한데요? 자, 가드. 가드 해야지. 오케이. 자, 깽깽 우산 실드. 데미지 들어가고. 오케이, 데미지 들어가고. 자, 쟤는 지금 빙이 걸려갖고 자기 편을 공격하고 있어. 자, 얘도 필살기를 써주죠. 어차피 뭐 필살기 게이지 쓸 데도 없으니까. 필살기 게이지 좀 써주도록 하죠. 자, 가운, 오케이. 가드에 전부 다 들어갔네요. 자, 요술 공격이 들어오면은 반격 데미지를 주도록 하죠. 깽깽 우산 실드. 오케이. 데미지 잘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드가 되고, 미각이 지금 파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체력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각을 힐러 대신에 쓰고 있습니다. 오, 데미지 꽤 많이 들어갔네요. 4분의 1 정도 벌써 썼는데, 야, 빙이 걸린 요괴들은 답이 없다. 자기들끼리 때리고 난리 났어, 아주. 아! 이거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내세에서 만나장? 잠깐 이거 버틸 수 있나? 자, 어우 야, 잠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실패할 것 같네요. 자, 죽으면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도 이번 판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럴수가. 실패했네요. 한번 최대한 살려볼까요? 자, 최대한 살려보죠. 오케이. 일단은 깽깽 우산 실드 들어가고, 한 마리씩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죠. 혹시나 뭐 버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 자, 좀 버텨봐. 좋아. 아, 빙이 걸렸어. 빙이 걸리면 이게 어려워져. 자, 일단은 또 살려보죠. 그래도 생각보다 버티고 있네요. 생각보다 버티고 있어. 아, 근데 죽겠다. 이런. 자, 그 다음에 필살기 한번 써서 방어력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고요. 아, 이런. 못 썼어. 자, 그 다음에 또 살려주죠. 어쩔 수가 없네요. 제대로 안 들어갔어. 제대로. 이런. 우산마인이 우리 편도 죽이고 아주 난리야. 미각이 죽어버려서 체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 죽어버렸네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오케이, 버텨주고. 좋아. 자, 이제 체력 회복을 처음에 아이템에 좀 써주죠. 체력이 너무 적으니까. 아, 죽었어. 이런. 야, 아이템을 왼쪽에 있는 녀석이 먹어버렸어. 완전 깨우기를 쓸걸. 자, 그리고 필살기를 그냥 한번 써주도록 하죠.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필살기를 뭐 할 거 없으니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완전 깨우기를 좀 이따가 쓰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 요술 공격 많이 해줘. 아예 물리 공격하지 말고 요술 공격해. 자, 부활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드를 들어가. 가드. 오케이. 자, 빙이. 아, 야, 이거 큰일인데. 빙이가 또 3마리 다 걸려버렸어. 이거, 아, 어려운데. 자, 일단은 가드 상태에서. 오케이, 좋아. 데미지를 최대한 반사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기다리도록 하죠. 제발 가드가 덜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자, 일단 이번에도 가드가 풀리지 않았네요. 이게 빙의가 걸리면은 가드가 마음대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이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죠? 가운데 있는 녀석도. 이런 식으로 빙의가 걸리면은 가드가 풀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해요. 아, 오른쪽에 있는 우산 마인은 일단 죽었는데, 뭐 빙의가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살려주고. 오케이, 가드에 들어갔으니까.
자, 타깃을 끌어오도록 하죠. 우산마인의 필살기를 쓰면은 그 필살기를 쓴 요괴한테 공격이 가기 때문에 필살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필살기를 쓸 때는 체력이 많은 요괴들한테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다리게이트.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우산마인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지금 가드 상태에서 요술 공격이 또 들어와 줬네요. 좋아 좋아, 이번 판은 잘 되고 있네요. 자, 벌써 3분의 1 이상을 깎아줬는데요. 아, 가드 풀렸어, 왼쪽에 있는 요게. 아, 또 풀렸어, 또 풀렸어. 아, 이런 두 마리. 가운데 있는 녀석만 죽게 생겼네요, 가운데 있는 녀석. 왼쪽에 있는 애는 가드를 했는데, 그렇죠? 딴짓을 하다가 죽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핏살기를 쓰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일단 가운데 있는 우산맨이 체력이 가장 많으니까 핏살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체력 반 정도 깎았네 벌써, 지금 보니까. 아, 왼쪽에 있는 요괴, 왼쪽에 있는 우산마인 풀렸는데요. 괜찮으려나? 자, 가드를 해라, 가드. 야, 야, 너네 가드를 해야지.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 아, 그리고 경험치는 필요 없는데. 자,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살려주는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이제 반 이상 깎아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필살기를 써주도록 하죠.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반사 데미지 또 주도록 하고, 자, 세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살기 써주고. 자, 물리 공격은 이제 우산마인, 오른쪽에 있는 우산마인한테 데미지가 올 거예요. 야, 너 말고. 너 말고. 아, 왼쪽에 있는 애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체력이 아직 많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가드에 들어가라, 가드에. 아, 가드에 못 들어갔어. 자,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 수가 있네요. 다행이다. 자, 이 틈의 미각이 체력을, 아, 또 가드에 안 들어갔어. 왼쪽에 있는 애는 어쩔 수 없네요. 포기하죠. 쟤는 포기해. 쟤는 포기하고 다시 한번 살려주도록 하죠. 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체력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살기를 한번 써주도록 하죠. 오케이, 필살기를 써서 체력이 많은 우산마인한테 공격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빙이 걸렸어. 이 빙이가 가장 무섭단 말이야. 자, 일단은 필살기 한번 써주고. 필살기 왜 이렇게 안 나가?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드를 하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오른쪽에 있는 가드가 풀렸네요. 아, 잠깐. 야, 왼쪽에 있는 애도 가드가 풀렸어. 이거 큰일인데? 아, 두 마리 죽게 생겼네요, 두 마리. 야, 이거 타이밍이 안 좋네, 타이밍이. 자. 살아있네요, 왼쪽에 있는 애. 웬일이야, 버텼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필살기를 써서 타깃을 오른쪽에 있는 우산마인이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죠. 아, 근데 벌써 죽어버렸네. 자,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자, 가드에 들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공격을 받고 나서 살려주도록 하죠. 오케이, 이제 살려주죠. 자,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제발 조금만 더 버텨. 오케이. 근데 가운데 있는 애한테, 가운데 있는 애로 핏살기를 써서 타깃을 끌고 오도록 하죠. 오케이, 지금 가드 상태에 들어갔는데 요술 공격이 들어와 줬네요.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끌고 오고 한번 우산 바리게이트. 좋아 좋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드에 들어갔고요. 요술 공격이 올텐데 반격 데미지를 또 주도록 하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 가드가 풀렸는데요. 야, 쟤도 풀렸네, 가드가. 조금만 버텨. 이런. 자, 얘를 살려주고. 이제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했으면은 될 것 같아, 이제. 잠깐만. 그러면 가드 좀 해, 가드. 어이구, 얘. 가드 하라니까. 자, 필살기 써주고. 이거 아이템 아깝게, 아이템 또 써야 돼. 자, 일단 살려주죠. 오케이, 가드에 들어갔네요. 쟤 좀 봐. 자, 그럼 요술 공격 들어옵니다. 오케이. 자, 데미지 두 번 들어가고. 진짜 거의 다 잡았네요. 다음번 한 번만 더 들어오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왔다. 자,
잡았습니다. 실드 귀신 우산마인하고 미각으로만 파티를 짜고 실드 귀신이라는 요괴를 잡아냈습니다. 경험치는 많이 줄려나. 아까 전에 경험치 구슬이 나왔었죠? 경험치 딱히 필요 없는데 6만 돈은 30만 주던가?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랭크를 파티에 한 마리도 넣지 않고 우산마인 3마리, 미각 3마리만 넣고 아미타 극락의 최종 보스인 실드 귀신을 클리어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파티 같은 게 있으면 또 실드 귀신한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